체데크 자전거 운영자 오스카입니다. 어제 새벽에 저 스페인의 호세 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로 전화를 했나. 아, 그래서 아침에 막 확인해 보니까 막 축하한다 막 이렇게 막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벨기에 법정에서 저희에게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 판결문이 프랑스어 버전하고 그 영어 버전으로 도착을 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비사와 특허로 관해서 분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최종적인 승리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체데크 자전거가 해외 시장에 마음껏 진출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full victory for 체데크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very big legal victory against a very significant firm. 예, 아주 중요한 회사로부터 거둔 승리다. 그리고 이제 이 재판 과정 가운데 저를 도와준 스페인의 그 변호사분이 알레한드로라는 변호사분이 계셔요. 그분도 저한테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자기처럼 젊은 나이에 이런 큰 회사와 소송에 이겨서 더군다나 유럽 전체 국가까지 회람된 이런 26개 나라가 참여한 재판에 이긴 것이 너무 커리어가 대단하기 때문에 자기 사진을 이렇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변호사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곳에다 걸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 이제 뭐 아주 대단한 축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1차적인 승리를 했고 비사에서 저희에게 이제 벌금도 냈어요. 비사가 작년 1월 2월달에 지고 벌금을 낸 이후에 2차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벨기에의 그 판사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판결문을 썼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억세트를 한것 같아요. 저희가 주장한 것들이 많은데 제가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사의 자전거가 굉장히 유사해 보일 건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자전거가 이제 비사가 특허를 얻은 자전거입니다. 이게 79년도에 최초의 특허를 받은 버전이고, 위에 거가 1938년도에 프랑스 사람이 특허를 얻은 거예요. 이게 38년도에 특허가 됐으니까 이제 만료가 됐겠죠. 여기 문구에 보시면 그 사람 이름도 있는데, 보시면 여기 핸들 이쪽을 접게 돼 있고 여기를 접게 돼 있고 두번 접는 스윙한 방식의 폴딩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되 여기에 보면 여기하고 여기 근데 이거 핸들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렸죠. 요 정도만 차이를 주어서 첫 번째 특허를 득한 거예요. 일단 특허 침해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저희가 주장한 거였고, 그쪽에서 특허를 왜 특허 침해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특허받은 자전거가 저희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전거와 저희의 자전거는 유사성이 거의 없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산업적인 대상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한 경우는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인 뭐 노래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을 하지만 산업 대상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한 예는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은 이제 분쟁의 소지가 없는 사안이었는데, 특허 침해라고 제소를 했을 때 저는 그 벨기에 법정에서 날아온 문서를 스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사기를 하려고 한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 1차의 재판에서 이겼고 굉장히 큰 승리였지만 비사의 여러 그 작업에 의해서 저희는 언론지상에 저희가 이겼다는 말이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국내 언론사에서도 저희를 다루지 않았고, 그런데 이번 소송이 끝나고 나서는 대대적으로 언론 홍보를 해도 괜찮다라는 변호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완벽한 승리이고,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인 승리이기 때문에 더 나은 자전거를 갖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프랑스 자전거가 이런 특허 방식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 자전거보다는 더잘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개선을 해서 핸들을 좀더 밑으로 내리면서 첫 번째 1호를 만드신 거거든요. 저와 동일한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이분도 굉장히 초창기에 어려우셨다고 해요. 이 자전거를 완성시키기까지. 저도 이 자전거 프레임을 완성시키기까지 3년의 기간이 걸렸고, 프레임 완성 단계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카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플렉서블한 성격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것, 그렇게 단단하게, 예,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저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고, 프레임 제작에 3년이 걸렸고, 그 라인이 가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등등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1년의 시간을 더 걸렸습니다. 비사의 자전거를 돋보이게 할수 있는 그런 똑같은 카피품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비난을 하셨는데, 제가 그 비사의 자전거를 뭐 대여섯 대를 제가 계속해서 사고 여러 가지로 연구했던 만큼 저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 자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제 마음을 언젠가는 알아주실 날이 오지 않을까. 아, 정말 호세 씨, 그리고 알레한드로 스페인 변호사님, 그리고 노르만 벨기에 변호사님, 장프란수아 변호사님, 이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는 더 좋은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발표한 예, 새로운 모델입니다. 체데크 데이즈 모델인데요. 지금 저희 본사에 체데크 데이즈 모델이 여러 대 지금 입고되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시승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빌려드려요. 실제로 여러분 타보시고 느끼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영역이니까 저희는 굉장히 빠르고 질주를 하는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자전거고, 그 자전거는 여러 가지 편의장치가 많잖아요. 바구니도 달고 가방도 달고 하면서 일상생활에 쓰기 좋은 그런 자전거인데, 각자의 다른 세그먼트에서 각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접이식 자전거 자체가 아직도 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 포지션 중에서 MTB 로드에 비하면 너무 작은 시장이에요. 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양사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텐데, 저희한테 이렇게 지속적으로 5년 동안 소송을 걸면서 그것도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의 벌금을 요청을 하고 뭐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나. 그 자전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매달려온 사람으로서는 한편으로 서운한 마음도 드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 소송 문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새로운 제품 만들고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더욱더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